짙어지고 있는 단풍잎에서 가을의 향이 물씬 풍깁니다. 휴일인 오늘도 대부분의 내륙 지역은 맑고 쾌청한 가을 날씨를 즐기기 좋겠는데요. 낮 동안 따뜻한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서울이 22도, 대구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다만 강원 일부 지역과 경상동해안, 경북 산지 등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. 강원 산지에는 6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. 보시는 것처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구름대가 지나는 가운데 강원 영동에는 비 오는 곳이 있습니다. 그 밖의 지역은 중국 북동 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는데요. 오후부터 구름의 양만 많아지겠습니다. 반면 동쪽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. 낮 기온은 서울이 24도, 강릉 17도, 대전 23도, 광주 24도, 대구 21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. 내일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. 아침에 서울 8도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서울 19도, 대전, 대구 18도에 머물겠습니다. 오늘도 제21호 태풍 란의 간접 영향으로 해상에는 비바람이 불겠습니다. 현재 동해와 남해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. 이 특보는 모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계속해서 기상정보 잘 살펴주셔야겠습니다. 당분간 대체로 맑고 쾌청한 가을 하늘이 지속될 전망입니다. 날씨였습니다.